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현재 용문면 광탄리에 나와 있고요. 이제 조금 장마가 막바지네요. 좀 계속 좀 폭염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장마는 좀 지나간 듯 싶습니다. 좀 피해 많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, 뭐 어쨌든 뭐 계속 폭염이고 좀 야외 생활, 외부 생활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. 그래서 뭐 저기 바닷가 해변가에도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. 예, 참 갈수록 이 기후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도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. 좀 뭐 거두절미하고 여기 용문면 광탄리에 오늘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왔고요. 본 매물은 전형적으로 임야를 개발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. 그래서 경사면에 내 집이 이렇게 좀 앉혀져 있고, 당연히 토목은 계단식으로 토목이 다 돼 있고요. 약간의 경사는 좀 있는 편이고, 광탄리 그 마을 있잖아요.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광탄 유원지 있고, 뭐 마을에서 굉장히 가까운 좀 실거주하기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컨하우스로도 굉장히 좋습니다. 세컨하우스로도 뭐 생활하기 편하고 또 실거주, 뭐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도 좀 장점이 많은 그런 입지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본 매물 바로 외관하고 내부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아스콘 포장은 잘 되어 있고요. 차량 교행 충분히 가능한 도로폭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지 내 지금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가 심하진 않아요. 한 20m 정도만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. 자, 바로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입니다. 벽돌로 마감되는 이 주택 명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, 뭐 전반적으로 경계 따라서 뭐 보강토 토목 공사 잘 돼 있고, 주차박스 한 대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요. 만약에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도로 한켠에 주차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주차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철제 펜스도 잘 돼 있고, 자, 이쪽에 주차하시고 올라오셔가지고 이쪽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. 이 계단 올라가셔서 우측이 이제 주택의 출입구입니다. 현관문이 이렇게 돼 있고, 마당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. 이쪽에 주택의 뒷부분을 해서 돌아가면 마당이 있고요. 바로 우측 화단 쪽에는 이제 정화조 지하수 관정 이렇게 매립이 돼 있습니다. 여기 좀 화단 좀 더 예쁘게 꾸며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. 나무를 좀 심어 놓던가 하면 좋은 좀 화단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마당 쪽으로 해갖고 먼저 볼게요. 여기 보면 뭐 디딤석 그 다음에 자갈로 해가지고 예쁘게 돼 있고, 좌측에 야 장작을 어마무시하게 쌓아 놓으셨네요. 장작을 몇 년 이렇게 떼도 될 정도의 양인데 굉장히 많이 해 놓으셨고, 자, 돌아 나가시면 이렇게 메인 정원이 펼쳐지죠. 마당이 상당히 좀 넓은 편이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렇게 임야가 접해 있습니다. 올 여름 지금 이 시기 장마가 지난 이 시점에 집을 보시는 거 굉장히 좀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집을 뭐 보여주기 조금 껄끄럽거나 좀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. 지금 보셔야 이렇게 하자라든가 이런 게 눈에 띄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가을철에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 하시면 지금 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수리 공사하기 전에. 그리고 내가 볼 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수리를 한다 하자 있다 보시면 돼요.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뭐 공사가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가 막 엄청나게 와도 크게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진 않고요. 경계 따라서 경계석으로 해가지고 화단도 예쁘게 잘 꾸며져 있죠. 예, 그냥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예, 뭐 가로등도 이렇게 등, 야외등도 이렇게 되어 있고, 야외 수도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창고입니다. 예, 비닐 이렇게 천막으로 된 창고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이 가면 또 텃밭도 있어요. 사용할 수 있는 텃밭. 요 텃밭은 아마 내 땅이 아닌 걸로 제가 좀 경계상은 좀 예측이 됩니다. 이건 내 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주택은 거실창 기준으로 서양입니다. 서양. 근데 확실히 계단식으로 개발이 돼서 그런지 앞에 전망이 좀 시원하게 잘 빠져 있고, 이쪽 임야 쪽, 이쪽이 바로 정남향이에요. 이쪽이. 그래서 해는 확실히 잘 듭니다.
남서향으로 해가지고 해가 잘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데크 쪽 거실과 이제 방으로 연결되는 창이 이렇게 돼 있고 또 한켠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다 시공이 돼 있어요. 확실히 실 거주를 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. 태광 발전소 바로 밑에도 이제 텃밭 이렇게 좀 꾸며 놓으셨고 관리가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. 네, 제가 봐도 뭐 하자 부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주택 내부를 제가 미리 좀 봤는데 네, 그런 부분에서 참 장점이 많은 그런 매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주택의 외관도 한번 보죠. 자, 외관 이렇게 보시면 2층 주택이고요. 외장재가 이제 벽돌, 그 다음에 목조 주택이고,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칼라 강판을 쓰신 것 같습니다. 칼라 강판. 박공형 지붕의 칼라 강판. 그리고 2층에 뭐 테라스 보이고요. 예, 네,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도 뭐 외장재가 일단 벽돌로 조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실 겁니다. 뭐 징크나 칼라 강판은 뭐 더군다나 뭐 예, 관리하기 편하실 거고, 좀 장점이 많은 예, 그런 자재를 좀 선택하셨네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바로 내부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. 네, 다시 현관 앞으로 왔습니다. 자,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공간도 원래 현관문 앞에 이 공간도 전실을 추가적으로 공사를 좀 하신 것 같고요. 이렇게 들어가시면 정면에 현관문이 있죠. 자, 그리고 그 안에 전실이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 신발장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좌측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 본 주택 내장재 같은 경우는 역시나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게 전체 루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요거 상당히 비용이 좀 그쵸? 목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전체 루바로 굉장히 좀 친환경 자재를 많이 사용하셨다 보시면 돼요. 들어오셔서 우측에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. 방 사이즈는 아담합니다. 예, 아담하게 침대, 그 다음에 양쪽에 창 크게 빼가지고 지금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도 바람이 참 시원하게 잘 불고 앞에 조망권도 잘 나오는 그런 아담한 자녀를 위한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층 공용 욕실 예. 요 안에 세탁실 겸용해서 샤워실하고 같이 좀 쓰고 있고요. 좌측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계단 및 창고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, 거실이죠. 거실 이렇게 보면 박공형 지붕이기 때문에 약간 대들보 서가래 느낌 나게끔 시공되어 있고 전체 루바입니다. 아, 사장님이 또 에어컨도 틀어주셨네요. 자, 이렇게 보면 여기 아까 장작이 있는 이유가 있죠. 바로 벽난로가 이렇게 또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고가의 벽난로를 시공해 놓은 상태시고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있는 게 좋습니다. 확실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. 좀 귀찮아도 난방비 세이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설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. 거의 새 것 같습니다. 거의 새 것 같아요. 시공 잘 돼 있고 예, 거실에서 보는 조망권이 정말 시원합니다. 보시면 저 앞에 흑천도 조금 보일락 말락 하는데요. 이렇게 시원한 조망권 가지고 있고 전원주택은 아무래도 저는 예, 물가보단 이 조망권이 더 좋더라고요. 개인 취향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주방 거실과 주방은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고 주방이 기역자 주방, 그 다음 식탁 인덕션도 빌트인 다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우측이 다용도실입니다. 냉장고나 뭐 어떤 식자재 창고로 이렇게 쓰기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. 지금은 뭐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냉장고를 놓으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놓을 수도 있어요.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. 그냥 좀 넓은 공간 다용도실로 쓰고 있고 요 다용도실을 세탁실로 쓰셔도 돼요.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냄새나는 거 생선이라든가 조리하기 또 조리하시라고 여기도 좀 확장해 가지고 보시면 추가적으로 확장해 가지고 서브 주방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고 요 문 쪽으로 나가시면 바로 마당입니다.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돌아서 오지 않으셔도 이쪽으로 출입으로 해서 마당으로 나갈 수 있고 마당에서 이제 바베큐 이렇게 먹을 때 왔다 갔다 하기도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1층 이제 두 번째 방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쪽에 장롱이 있고 이거 붙박이 장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장롱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그래도 안방으로 쓰기엔 무난한 예, 그런 사이즈 가지고 역시나 좀 창을 크게 뺐죠. 굉장히 크죠. 예, 양쪽 창을 굉장히 크게 빼서 일조량이라든가 어떤 공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남향과 서향 쪽에 창을 크게 뺐기 때문에 예, 해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예, 잘 돼 있네요.
자, 1층이 굉장히 넓습니다. 1층이 방이 두 개고, 욕실 하나, 거실, 주방, 그 다음에 다용도실, 그 다음에 또 미니 주방, 세컨 주방까지,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. 공간이 굉장히 좀 넓고, 1층이 거의 메인 공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렇게 보셨고요.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역시나 다 나무 자재 이렇게 좀 다 사용하셨고, 확실히 좀 그 사장님도 연세가 좀 있어서 그런지 좀 친환경 자재를 많이 선택하셨어요. 자, 올라오시면 여기도 중문이 또 문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2층은 지금 사장님이 거의 서재로 개인 공간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, 자녀분 혼자 전체 다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게스트 룸으로 좀 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공간이 이제 거실이에요. 거실 공간을 좀 서재로 쓰고 계시는데, 그 다음에 욕실. 예, 무난하게 그냥 돼 있습니다. 욕실은 제가 봤을 때 욕실은 한번 좀 리모델링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방. 이 방 사이즈도 혼자 지내시기에는 뭐, 예, 장롱도 있는데, 충분하실 것 같고, 외부에 이렇게 테라스 있죠? 이 공간에 뭐 테이블과 티테이블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흡연 하시는 분들은 흡연 장소 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, 또 방부목 자재로 이렇게 또 마감이 되어 있네요. 그죠?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. 2층에서 보는 조망권이 훨씬 탁 트이고 좋네요. 역시나 전체 내부 마감은 다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2층까지 보셨고, 2층은 거실, 방,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우리 그 분리형 원룸 있죠. 일반 그 빌라나 다세대 보면 분리형 원룸이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딱 사이즈에, 예, 딱 혼자 지내시기 딱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용문면 광탄리에 소재하는 3억대 전원주택 매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실거주 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입지와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, 제가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갑자기 숨이 차네 덥네요. 제가 9시에 왔는데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쾌청하고 좋은데, 무지하게 덥습니다. 여러분들 오후에는 꼭 야외 활동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무튼 본 매물 뭐 관리 잘 돼 있고 관리 상태 좋고 실거주하시기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, 마당의 위치도 굉장히 프라이빗해요. 그래서 크게 시끄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주변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주말용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사이즈가 그렇게 또 크진 않아서 우선 2인 3인 가족이 세컨하우스 혹은 실거주 용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뭐 주차박스도 다 돼 있고 하니까 태양광 시설도 다 돼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괜찮다, 답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미리만 좀 연락 주시고요. 당일날 갑자기 뭐 양평이라고 전화 주면 저희가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 때가 많아요. 사실 이렇게 계속 외부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. 그래서 미리 좀 연락 주시면 답사 최대한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전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, 또 뭐 요즘 좀 불쾌질 수도 없고 짜증도 많이 나고 하는데, 조금만 한 테포 좀 컴다운 하시면은, 예, 좀 서로 또 기분 나쁘지 않게 또 이렇게, 예, 뭐 사건 사고 없이, 예,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좀 별말을 다 하네요. 네, 아무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